오늘 타미 블렌즈에서 스킨케어 피부 관리 몇 상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마스크도 있고, 비타C 세럼도 있고, 그리고 클렌저. 이렇게 종류가 있네요. 이 종류는 전부 다 오르가닉, 내추럴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스트예요. 이 미스트를 보면 유리병에 되는데 딱 가지고 다니고 또 쉽고 뭐 가방에나 손가방에 넣어도 쉽고 아무 때나 아침 저녁 필요하실 때 이제 얼굴에 수분 공급을 이제 어느 때 어느 시에 따라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상품인데 미스트는 많이 알려져 있죠. 미스트는 특별히 저는 여름 뭐 바깥 야외 활동이나 뭐 바닷가 아니면 보트 필요할 때 항상 이렇게 뿌려주시면 얼굴에 수분 공급에 아주 유효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스키장 갔을 때 스키장에서도 얼굴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뿌려주고 그러면 아주 산뜻하고 좋아요. 근데 이 타미에서 나오는 이 미스트는 이렇게 자주 색깔 돼 있는데 냄새도 향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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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얼굴에 뿌려줬는데 이 끈적끈적함이 없고 아주 산뜻하고 되게 리프레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있고 제가 상품이 좀 많습니다. 미스트는 제가 항상 많이 썼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다 이제 친구분들이 물어봐요. 언니는 이거 다 언제 다 쓰나? 그랬더니 저는 씁니다. 다 각각 필요한 기능성인 거거든요.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토너인데 각질 제거 같이 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토너에다가 그리고 또 뭐지? 모공도 수축도 해줄 수 있는 지금 이 마켓에서는 이 브랜드 이 제품이 지금 제일 우선권으로 뽑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 쓰고 있는데요. 자, 봐, 미스트는 진짜 제가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 화장대인데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세럼이에요. 이제 세럼인데 많죠. 아니 이걸 언제 다 쓰나 씁니다. 이거는 이제 피부 미백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제이 샵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스킨 디자인 런던에서 이 제품은 상품은 아주 기능성이에요. 그리고 간단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선되는 브랜드로 뽑혔습니다. GQ에서 매거진에서 그렇게 보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보면 전부 다 색조 화장. 예,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니 뷰티에서 나오는 볼터치 되게 이뻐요. 그리고 빅토리아 베컴에서 나오는 아이섀도우도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또 스킨케어 몇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서 이거는 한국 브랜드인데 누가 추천해서 닥터 디프런트 이걸 쓰고 있는데요. 진정성 피부에 트러블이나 그럴 때 이게 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이제 화장은 파운데이션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크린저 제그 동영상 보면 아침 루틴이 있는데 크린저 바르고 크린저 하고 나서 토닉 바르고 그런 다음에 에센스 바르고 크림 바른 후에 이제 저는 틴트로 돼서 왜냐하면 따로 SPF 자외선 방지 선크림 안 바르고 그 대신 틴트로 되는 이 제품 오모로피사 저희 숍에서도 이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요. 아주 좋고 커버력도 좋고 그리고 보통 파운데이션은 이 동물성이나 식물성 오일이 돼 있어서 물에 타보시면 알아요. 잘안 녹아요.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워터 베이스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모공에 안 막히고 그리고 언제 이렇게 깔끔하게 씻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여기뿐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 스킨케어 노출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보면 자.
카메라를 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위에는 전부 다 피부 관리, 몸 관리에 있는 제품이고, 자, 이 제품을 제가 전부 다 샀냐? 아닙니다. 제가 이제 큐레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브랜드 쪽에서 많이 제품을 보내와서 저보고 테스트용으로 많이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전부 다 스킨케어입니다. 스킨케어에서 클린저, 이 줄은 클린저, 이쪽은 전부 다 오일 베이스예요. 전부 다 오일. 그래서 오일. 그리고 여기도 오일 있죠. 페이셜 오일이라 그러는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 이 제품인데요. 코스타 브라질이라고 되게 느끼하지 않고 아주 가벼우면서 끈적 없이 딱 얼굴에 착용감이 아주 좋은 기능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스크도 있고 여러 브랜드가 이렇게 있죠. 다 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또 밑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마스크용이에요. 자, 이렇게 있고. 예, 그런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얼굴도 세럼 바르다시피 몸도 발라줘야 돼요. 세럼 같은데. 말하자면 가슴 아니면 허벅지. 그런데 제가 이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버디 세럼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안쪽은 뭐냐? 이거는 전부 다 머리 제품입니다. 샴푸가 아니라 에센스나 오일이나 바를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뭐 있지? 여기도 제 화장품입니다. 썩긴 다 써요. 그래서 그렇고 다 한 번씩 쓸 때 이제 기능성을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만 하겠습니다.